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자, 11월의 마지막 날이 이렇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증시는 마지막에 쭉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죠. 일단은 11월은 잘 마무리가 되었는데 12월도 좋길 바라며 오늘의 시황 정리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오늘 코스피는 0.6% 상승, 그리고 코스닥은 1.1% 상승으로 쭉 올라가는 전략 후강의 모습을 둘 다 나타냈습니다. 매우 나이스하죠? 그래서 결국 코스피는 2535, 120일선을 뚫고 올라왔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중요할 때 한번 올라가더니 슬금슬금슬금 다시 또 73,000원 근처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코스닥은 어땠나? 슬금슬금 꽤나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덧 832, 그리고 에코프로비엠도 오늘 또 1.6% 상승하며 121선을 향해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2000지에 거토양이 조금 나오는 모습, 거래량 터진 양봉이 나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서 조금 더 관심있게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매동을 보겠습니다. 오늘 매동은 좋았습니다. 개인 매도, 외국인 매수, 기관 매수, 그리고 연기금은 보합. 그렇다면 연기금 뭘 샀나? 두산 로보틱스 또 샀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 BGF 리테일, 삼성전자, DBI텍을 매수. 그 반면 매도한 거는 SK텔레콤, LG전자, 포스코디엑스, KB금융, 삼성화재를 매도합니다. 오늘의 증시 포인트입니다. 일단 금리는 또 동결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휴전이 이제 끝나고 다시 또 전쟁을 시작할 뻔했으나 그런데 휴전 종료 10분 전 극적 타결이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극적 타결이 계속 나오며 전쟁 리스크 중에 하나는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단에서는 이 소식이 뜨거웠습니다. 꿈의 배터리, 전고체 개발 사업, 예타 통과, 이 모습 때문에 2차전지 그리고 전고체가 전해름을 나타냈고, 그리고 최근 들어 운임지수가 좀 오르고 있다고요. 해운주가 매우 뜨거웠습니다. 환율은 이제 2원 하락해 1291원, 유가는 다시 상승해 77.86달러, 참고로 유가는 추가적으로 감산 가능성이 나와서 이렇게 올랐다고 합니다. 아시아 증시는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도 좋았는데 12월도 다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선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0.2% 정도로 상승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물 옵션을 보면은 외국에 1500억대 매수가 나왔지만 옵션은 대량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고 약간은 좀 꺼림칙하긴 했는데요. 장 막판에 아까 보셨다시피 증시가 쭉 오르고 마무리가 되었는데 그 와중에 외국인은 선물 매도하고 콜옵션도 대량으로 매도해 야 이거 혹시 나 어디 보내기 전에 짜장면 마지막으로 먹인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냥 월말이라 이렇다고 생각하고 오늘 저녁 미국 증시, 내일 증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쇼핑을 보겠습니다. 개인, 포스코 퓨첸, 포스코 홀딩스, LG전자, LG화학, 삼성 SDI, 고버스, 코스닥 인버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현대차, SOL, 포스코 DX를 매수합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요? 포스코를 다 쓸어 가네요. 다음으로 외국인입니다. SK하이닉스, 금양, 두산 로보틱스, HPSP, 한미반도체, SK텔레콤, LG엔솔, 에코프로, 셀트리온헬스케어, 코덱스 200, JIP엔터를 매수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관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BGF리테일,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기아, 삼성전기, 네이버, 두산 로보틱스를 매수합니다. 주일정입니다. 내일은 에이텀, NH스펙이 상장하고요. LS머티리얼즈가 청약을 합니다. 다음으로 월요일입니다. 삼성 스펙이 상장을 합니다. 오늘의 섹터입니다. 2차전지, 해운 물류, 그리고 반도체. 자, 2차전지가 좋았습니다. 특히 전고체가 또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한농화성, 상가도착, 레몬, 상가도착, 이수 스페셜티 케미컬 28% 상승, 이수화학 20% 상승. 딱 봐도 거래량 터진 양봉 완벽한 걸 볼 수 있죠.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2차전지도 좋았습니다. 금양 6% 상승, LNF 4% 상승. LG엔솔 1.6% 상승, 에코프로비엠 1.6% 상승합니다. 해운주가 좋았습니다. 파나마 병목현상 플러스, 블랙프라이데이 등으로 BDI 지수 상승하며 STX 그린로지스 12% 상승, 흥아해운 11% 상승. 물류주가 좋았습니다. 물류업계도 바쁘다고 하네요. 한진 12% 상승, CJ대한통운 야 진짜 거토양 이후 너무 부럽게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또 오늘 5%나 올라가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반도체가 좋았습니다. 지속되는 온디바이스 기대감 이거 계속 체크해야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회복 기대감이 또 나오며 SK하이닉스 2.6% 상승, DB하이텍 6% 상승. 특히 DB하이텍이 최근 들어 거토양 확실하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퀄리타스 반도체도 매우 어지러운 모습을 보여주지만 슬금슬금 올라가고 한미반도체 또다시 4% 상승하며 전 고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단일가 매매 중인 제주반도체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올라갑니다. 진짜 미친 주식이라고 말을 할 수 있고 다음으로 제우스 14% 상승, 그리고 HPSP도 8% 상승, 하나마이크론도 3% 상승합니다.
로봇주가 좋았습니다. 오늘 또 상승하는 두산 로보틱스 12% 상승, 그리고 SPG는 3% 상승, 미용 의료기기 올라갑니다. 비올 11% 상승, 클래시스 5% 상승으로 클래시스는 신고가까지 되는 모습을 나타내고요. 4분기 계절적 성수기에 진입을 했다고 합니다. 원택도 5% 상승, 휴메딕스도 2% 상승합니다. 초전도체 중에서 몇몇 기업들이 좀 좋았습니다. 권영환 교수 초전도체 관련 발표 뭐 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다고 하네요. CCS 13% 상승, 신성 델타테크 4% 상승. 풍력 관련주가 좋았습니다. 바이든이 CS윈드에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CS윈드 4% 상승, CS베어링 3% 상승. 이러다가 내년에 CS윈드 미국 대선 관련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해봅니다. 정치 관련주가 막 들쑥날쑥합니다. 태양금속 상한가 도착, 오픈롤 9% 상승, BTNCRO 8% 상승, 깨끗한 나라 우 상한가에 도착합니다. 도대체 누가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들쑥날쑥하네요. PC에 13% 상승합니다. AI 기반 진단 장비 미국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오늘의 시황전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